안녕하세요. 대우태포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4월 25일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좀 내용이 현재 어떤 우리 지수의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파악을 좀 해봅시다. 먼저 지금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여러분, 이게 코스피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수가 고점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알 겁니다. 이 고점에서 만약에 뭐 재무제표를 보자. 그리고 가치 투자하자. 혹은 뭐 차트 매매하자. 어떠한 매매든 지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 불리합니다. 맞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 뭐 모든 걸다 둘러보더라도 주가는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또 많이 빠졌다가 지금 그 반대 급부로 이만큼까지 올라간 이 주가는 언제든지 내려오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과거에 상승을 하면서 요 고점 요런 자리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요 고점을 회복하는데 3년, 요 고점을 회복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게 6년. 요 고점에서 누군가가 샀다면 여기서 또 1년, 2년, 3년, 4년.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4년. 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죠? 다행히 정말 올라온 거죠. 지금 이 고점이 물렸을 때 여러분 내려가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런 기간들 3년, 4년, 5년, 심지어 이 고점은 너무나 높아서 어쩌면 10년, 어쩌면 이 자리에 안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유리한 면보다 불리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코스피가 이런데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고점인 게 보입니다. 그죠? 너무나 고점입니다. 과거 이 여기에 고점에 대응하신 분들은 이 여기까지 오는데 1년, 2년, 3년, 4년 만에 여기 왔죠. 4년 만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소중한 재산이 지금 이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한 종목이 4년,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 4년, 5년을 기다려서 그 고점이 겨우 본전이다. 혹은 거기서 좀더 가봐야 수익이 요거 난다, 요거.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기간 대비 수익 확률이 너무나 불리하죠.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불리한 자리입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근심은 이거죠. 아, 투자하기에 너무 고점이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안전하고 또이 고점을 잘 이겨내면서 투자는 계속해 나가면서 그리고 수익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얼핏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반대의 모습에서 가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결국 이렇게 내려간 이 부분을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만요.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 자. 지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높은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위에 상승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공간 그이 말을 뭐 근데 어렵게 말하니까 이런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저점 매수 그죠? 지수가 이렇게 높아서 전부 다 고점인데 우리는 눈을 돌려서 저점 매수하러 가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저점이면 다 사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첫 번째 우리가 조금 고심해야 될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저점이라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계속 이렇게 빠지는 자리면 안정성이 없죠. 그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자리 저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장기 보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라는 부분에서 이 안정성의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저점 자리에서 재상승을 해내는 확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 분할 매수에 대한 개념도 가져야 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그거를 분할 매수한다. 요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될수 있으면 상승의 부분들이 빠르게 다시 반전을 할수 있어야 되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혹은 또 다른 이야기들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두 번째는 여기 있던 기간, 요런 부분들의 기간에 빠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될수 있으면, 물론 하락장을 만나버리면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그 저점 자리들이, 하락을 하다가 저점이라고 터치를 하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기간이 될수 있으면 짧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저점 기준이 출현했을 때, 거기를 내가 지정을 했을 때, 그 저점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확률. 그죠? 세 번째,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급등.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저점 자리를 매수를 했을 때, 분할로 했을 때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그 기간도 줄이고
결국 그 투자에 대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상승할 때도 천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면 빠르게 수익도 챙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만족해낼 수 있는 되는 이런 100%가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고점인 상황에서 나는 저점에 이르할 수 있는 현상을 보이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다가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나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뭐 편하게 하시면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렸고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 번호 0181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0181. 이거는 뭐 오늘 상승률 말고요. 하락률. 빠진 녀석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뭐 상승인 녀석들이 작용하는 거는 뭐잘 가려니까. 하락했는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는 마루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마루타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신호에 매수를 계속하는 것을 마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호에 어떤 A라는 신호가 하나를 정해두고 그 신호를 뜨면 그 신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짧으면 좋겠고, 또 급등이 나오면 아주 큰 급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루타를 할 때는 분봉상에서 마루타를 했어요. 분봉상에서 마루타를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상승장이었고, 그리고 빠른 회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는 봉이 일봉이에요. 이 일봉은, 일봉상에서 어떤 신호를 매수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해서 다시 그 신호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분봉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이란 부분들을 본다면 일봉에서의 기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장기 투자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혹은 1년 안에 어떤 A라는 지점에서 10개의 종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최소한 5개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됩니다. 목표치 최소한 이게 최소 기준이죠. 이게 언제 50% 이상의 확률이죠.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예상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A라는 지점에 오늘 10개 A라는 지점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0개의 종목이 저점 내가 정해놓은 신호에 10개가 떴다면 6개월 후에는 5개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을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기간을 한 6개월로 잡은 이유는 더 오래되면 아무리 분할을 하더라도 자금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죠? 자, 분할하는 어떤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종목을 좀 돌아볼게요. 내가 원하는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에서 매수를 이어나갔을 때 상승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은 빼고, 6개월 혹은 1년, 그리고 급등, 그 자리에서 바로 급등도 좋고, 그죠? 어떤 목표하는 원, 나온 날, 그 다음날 바로 상승, 이런 모습은 아주 좋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째는, 저점이어서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안정성. 그래서 이 안정성은, 될수 있으면, 기간을 좁혀서 빠른 기간을 한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수익권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빠른 시간에 급등도 자주 나와야 된다. 급등도. 그래야 우리가 이 급등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했지만 수익이 한 번씩 원하는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와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짧아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급등이란 부분들로 볼 때, 목표치는 여러분들이 스윙 이런 저점 매수들은 최소한 20% 이상은 잡으셔야 됩니다. 이 20%. 그래서 자, 기간은 6개월 이내에 60% 이상의 수익을 하는 게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4,360원.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서 제가 뭐 이게 뭐 이만큼 가격이 30% 넘는 거를 억지로 수치화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어쨌든 또 다른 종목을 봅시다. 엔드 토크. 우리 기술 투자. 에이티넘. 이런 신호들을 보시면서 6개월 이내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느냐? 또 혹은 간혹 나왔을 때그 신호가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안 가더라도 추가 매수가 되었을 때, 추가 매수가 되었을 때그 자리가 위치가 빠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만큼 아주 높은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주는 저점 자리면서 한 6개월 정도 투자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죠. 해성티피씨는 신규 상장주고 이것도 신규 상승. 조일알미늄. 지금 최근 하락, 어제 지난 금요일 하락폭이 큰 녀석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호들이 검출이 되었을 때그 검출된 신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어느 정도의 확률을 만족을 시키는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죠. 자, 대충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살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살표는 꼭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런 화살표를 만들어 놓았을 때, 실제로 이 자리를 찾아보면, 당일 화살표가 나오다가 사라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확률. 당일 사라질 확률. 이게 여러분들 검색기를 만들어 놓고 보면
검색기의 조건이 만족해서 종목이 떴다가 조금 지나니까 종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들은 그날 조건이 맞아서 검출이 되다가 사라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건을 저점 기준을 만들 때꼭 필히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 요게 하루에 전체 나온 숫자가 몇 개인데 그 중에 사라지는 게몇 개인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사라지는 확률이 30%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최소한 70% 이상 검출된 10개가 오늘 하루 종일 10개가 떴는데 장 마치고 다시 열어보면 이게 7개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차 범위가 30% 이내여야 돼요. 이게 오차 범위가 너무 많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먼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수시라는 부분들을.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조건들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 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렇게 됐다면 점검을 하실 때 30% 이내에 화살표가 사라지게끔 70% 이상의 그 화살표가 그 자리에 그날 남아있는 부분들로 하신다면 첫째,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으로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정배열의 단기 이평 골든 크로스들을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정배열의 단기 이평 골든 크로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위주해서 여러분들이 신호를 저점을 잡으려고 하셔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죠?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제가 거의 근사치를 다 말씀드린 거니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구 태풍이 보여주고 있는 마루타 1번, 마루타 2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건 제가 제만의 어떤 뭐 노하우 몇 가지를 좀 녹여서 한 거지만 여러분이 만들어도 이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전. 즉, 한 6개월 이내에 오늘 검출된 10개의 종목 중에 최소 5개 이상, 50% 이상의 부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래서 반전해내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회전. 그래서 요 기준을 꼭 머리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10종목이 나왔는데 일봉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회복 만약에 만족을 못 시켜주면 그 내가 진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분할을 할 건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줘야 10개 중에 5개 이상이 6개월 이내는 돌아 나와줘야 제가 분할을 했을 때에 그 분할을 감당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우리가 100만 원씩을 6개월 동안 한 매수를 한다면 110일이죠. 110 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1억이죠. 1억. 그죠? 1억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치씩만 매수를 분할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면 1억, 그럼 1억이 있어야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50만 원씩만 매수를 한다면 5천 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흐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회전을 만들어 내려면 최소 6개월 이내에서 회전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들이 만족을 하고 나면 6개월 후부터는 내가 매일 사는 50만 원이 횟수가 되어서 다시 매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할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기준이 내가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회전을 고려한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100등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5천 있습니까? 5천만 원이 있다면 하루 매수 금액을 분할을 50만 원 하는 겁니다. 1억이 있습니까? 1억이 있으면 하루에 100만 원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100만 원을 매수. 요렇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승입니다. 상승. 상승. 급등할 확률이 높으면 좋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만들어야 되는가와 동일한 얘기인데 요게 여러분들 수익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장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요거는 수익을 20%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시죠? 내가 하루에 100만 원치를 매수를 했다면 6개월 이내에 이 100만 원이 매일 20%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히게 되죠. 예,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만 원 6개월 장투를 계획을 짜고 그 안에 꾸준하게 그 요 하나의 신호에 매수를 해서 한다면 6개월 이내에 계속 꾸준하게 회전이 돌아가면서 매일 100만 원을 샀기 때문에 6개월 이내는 이 100만 원이 20만 원을 벌어낸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런 목표로 여러분들의 저점 자리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 지향점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때까지 단타 위주의 강의와 단타의 매매를 해오던 대구 태풍이 왜 갑자기 지금 저점을 이야기를 하고 저점 매수에서 안정성과 그게 기간 회전에 대한 부분 6개월 그리고 수익 20%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바로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열심히 단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단타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저에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수익을 만들게 하기에는 단타는 여러분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아침 시가 종목들입니다. 아침 시가 종목이에요. 단타죠. 자, 오늘 여러분들 아이크래프트를 아침에 시가 이기면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저는 매일매일 종목이 나오는 걸 다 모아놓고 30일이 넘어가면 이렇게 아래서부터 지워서 나갑니다. 지워서 나와서 항상 30개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 엄청난 그 1월 12월달 1월달 2월달 확률을 보이다가 2월 중반부터 3월달 이렇게 하면서 확률이 조금씩 아침에 안 맞아요. 많은 사람이 대응을 할수록 확률이 안 맞고 근데 또 그게 안 맞는 게 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고 이랬습니다. 하루 늦게 가고 그래서 일명 요즘 대구 태풍의 별명이 물리면 간다 빨리 하는 방송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죠? 결국 비슷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충격이 가는 이야기고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두가 다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나 지금 이런 위험한 장에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에 시가 대응에서 우리가 같이 대응하면서 승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해오고 있고, 그것을 또 이겨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리가 뭘까? 그 형님들이 오늘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루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오늘 무조건 가야 돼. 이거를 찾으려고 더욱더 저는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단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가 제가 현금을 보유해라. 그리고 이 지수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렇게 했던 이것들을 그럼 계속 언제까지 열중시핵하고 있을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전업을 해야 되는데, 혹은 또 내가 투자를 지금 주식을 지금부터 하고 싶은데, 이런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1000명의 시청자가 있으면 1000명이 다 수익 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죠. 1000명의 시청자가 있는데 1000명이 다 수익 날려면, 이건 절대 망치.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이 지수가 높고 이런 부분들에 시선이 가는 것은 저점 매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저점 매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렸던 마루타 방법을 첨가하고, 거기에서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 고점 자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 고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저점 자리를 가져서 거기에 지금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숫자가 뭐다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정배열에서 단기입형, 골든크로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하신다면, 저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근사치의 자리를 찾아내고 그 자리에서 저와 비슷한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신호를 찾을 때 주의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화살표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 자리를 표현을, 어떤 자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그것을 금색기로 표현을 하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 그거를 화살표로 만들어 보고 금색기로 만들어 봐서 검출되었다가 화살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확률이 최소 70% 이상은 유지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10개가 떴는데 뭐한50% 사라져버린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건 확률이 아니죠. 그래서 70% 이상이 잔존해야 된다. 잔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고, 그 다음 기간은 6개월 이내에 그런 상승의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 상승의 모습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 최근에 지수가 높은 이런 모습에서 자꾸 찾지 말고,
그 이전의 모습에서 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6개월 이내에 는 어떻게든 수익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50% 이상이 돼야 된다. 검출된 숫자의 50% 이상. 그리고 그러면 그 상승하는 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20%가 나와야 돼. 20%. 그러니까 목표치인 20%의 상승이 6개월 이내에 내가 검출된 전체 종목의 50% 이상이 나와주는 저점 기준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한 명한테 1억에 팔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야기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사람이 못 팔겠다, 그죠? 아, 안 파는 걸로. 에이, 아깝다. 1억 벌수 있었는데. 이거 1억 한 명한테 팔라 그랬는데.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멋지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